제가 학생 팔을 잡고 뒤로 밀죠. 뒤로 밀면은 누르는 힘을 못 쓰게 되고 1번. 그다음에 내부 코어가 수축이 잘 되고 그래서 고음이 갑자기 확 좋아지죠. 오늘 몸살법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음성학보다 언어학이나 그 다음에 기능운동학 같은 것들이 발성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배울 부분들은 신체 기능적인 부분을 통해서 그거를 활용해서 소리내는 법을 여러분 좀 배워보실 거고요. 그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발성은 체술이다.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이제 몸 사용법을 배우는 게 발성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오늘 이 수업이 가장 여러분들이 좋은 소리를 만들고 노래에 또 적용하는 데 가장 중요한 수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뭐 배웠냐면은 복식호흡 배우시면서 배를 집어넣어서 횡격막을 들어서 소리가 밖으로 분출된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자면은 결국에는 횡격막이 잘 들리기 위해서 내장들이 위로 올라와 줘야 되는데 그 내장들이 위로 올라오려면은 그 내장을 감싸고 있는 모든 방면의 코어 근육들이 수축을 해서 내장을 위로 올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게 복횡근, 그 다음에 척추다혈근, 그 다음에 아래쪽에 골반 기저근 이렇게 수축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몸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처음에 배를 집어넣는 게 가장 직접적이고 쉬운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직접적이고 쉽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또 반대로 말하면은 초보적인 좀 방법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리 내실 때 배를 당기는 힘을 이용해서 공기를 분출시켜서 소리 내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배를 더 잘 집어넣게 하기 위해서 척추다혈근을 동시에 작동을 시켜야 되는데 그럼 척추다혈근을 작동시키는 느낌은 뭐냐면은 척추가 펴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척추가 펴지면서 키가 커지는 느낌. 위에서 누군가 잡아당기는 느낌,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를 집어넣을 때 키가 커진다고 생각하면은 배가 더 자연스럽고 쉽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제 편하게 이렇게 앉아 계시다가 등을 펴면서 배를 집어넣는 그런 느낌을 한번 해볼게요. 시작! 쓱 놓고 쓱 놓고 쓱 놓고 그렇죠? 쓱 놓고 이제 거기다가 숨을 더하는 거죠. 이렇게 할게요. 코로 마시면서 놔주는 거죠. 키 커지고 코로 마시면서 놓고 예, 요런 느낌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그네들을 더 도와줄 수 있는 애가 뭐가 있냐면 골반 기저근. 쉽게 생각하시면은 관략근을 조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키가 이제 커지시면서 관략근을 조이는 겁니다. 쭉 이렇게. 그래서 마셔서 배 내민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이게 이 세 가지 근육이 동시에 작동해야 아래에서도 올려주고 앞에서도 올려주고 뒤에서도 올려주고 그래야 우리가 횡격막을 압보지요 지지해주는 작용이 가장 효과적으로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잘 보시면은 이렇게 엉덩이를 조이는 것이 척추를 세워주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우리 뭐 차렷 외충샷 하고 차렷하고 바른 자세 할 때 반드시 엉덩이에 텐션을 줘야 예쁜 차렷 자세가 나오죠. 그래서 배 집어넣는 것과 척추를 세우는 것과 엉덩이를 조이는 것 이렇게 함께 작동, 코어 근육들이 작동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엉덩이를 더
더 잘 조이기 위해서 허벅지가 도와줄 수 있어요. 이제 하체로 가는 거예요. 얘네들은 이제 호흡에 관련된 직접적인 근육들이었다면은 이제부터는 간접적으로 도와주는 근육입니다. 근데 특히 뮤지컬이나 성악곡은 굉장히 강한 소리를 내잖아요. 강하고 큰 소리를 내기 때문에 이 하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하체가 도와주지 않으면은 그 너무 세고 압력이 세고 큰 소리를 성대가 버티지 못하거나 아예 큰 소리를 내지 못하거나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허벅지가 엉덩이를 조이기 위해서 텐션이 들어오면서 약간 이렇게 이렇게 감기는 느낌 허벅지가 그래서 다 한번 일어나 보시겠어요? 예, 엉덩이만 허벅지랑 엉덩이만 생각해 볼게요. 자 시작.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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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혹시 느끼기 허벅지 느낌을 느끼기 어려우신 분 계실까요? 다 느껴지시죠? 네, 네. 예. 이거 줄 때 선생님 저만 이상한 거 저 이렇게 여기 단전 쪽에도 힘이 약간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정상인 그게 들어오는 힘이면 괜찮아요. 배가 들어가는 힘. 아, 네. 네, 예, 예, 예. 그러니까는 이 얘네들이 지금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하신 게 그 허벅지를 이렇게 하고 엉덩이를 조임으로써 배도 좀 당겨진다. 특히 단전 쪽. 우리가 아랫배 느끼기 힘들다고 첫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하체와 엉덩이를 잘 이용하면은 단전의 느낌, 단전이 딱 이렇게 조여지는 느낌, 수축되는 느낌도 굉장히 잡기가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허벅지 근육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그 허벅지 근육을 또 도와주기 위해서 종아리 근육, 장딴지 근육을 사용할 수가 있겠죠. 약간 이렇게 약간 서듯이 그러면서 발바닥도 쓰는 거죠. 뒤꿈치가 들리듯이. 그러면 이제 자 보세요. 뒤꿈치를 들면서 여기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거기가 수축이 되면서 그 다음에 허벅지는 이렇게 뒤꿈치랑 장딴지는 위로 올리면서 허벅지가 이렇게 돌면서 엉덩이도 이렇게 수축. 자 한번 가볼게요. 시작.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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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러면 이 중에서 제일 감각적으로 좀 예민하게 느껴봐야 할 곳이 한 군데만 뽑아라 그러면은 저는 허벅지를 말씀드리겠어요. 그래서 허벅지는 이게 조금 어려운 느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서 허벅지가 잘 말리는지를 한번 느껴보세요. 시작. 예. 네. 그러면은 어때요? 엉덩이 근육은 저절로 허벅지를 잘 느끼면은 엉덩이 근육은 저절로 작동이 됩니다. 위로 위로 위로. 그래서 제가 되게 추천드리고 싶은 운동 중에 하나는 우리 합창단 아침에 몸 풀 때마다 맨날 하는 건데 뒤꿈치 들면서 엉덩이를 허벅지 엉덩이를 쪼는 거야. 내려올 때 쿵 내려오면 안 되겠죠. 살짝 담으면 다시 올라가고 다시 올라가고 다시 올라가고. 예? 이거 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최대한 위로 올린다는 느낌으로 가보겠습니다. 30번 들 거고요. 그 다음에 30번 든 다음에 마지막에는 10초 동안 들고 서 있을 거예요. 시작. 하나. 조이고. 허벅지. 넷. 최대한 드세요. 여섯. 일곱. 엉덩이 허벅지. 엉덩이 허벅지. 아홉, 열, 엉덩이 허벅지 짜야 됩니다. 최대한 드시고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자, 들고 있을게요. 하나, 둘, 셋. 네, 허벅지 짜세요. 다섯, 엉덩이 짜고.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쉬세요. 다리 좀 푸시고. 네, 한 번 더 갈 거예요. 우리 합창단에서는 3세트씩 해요. 이거를
그래서 다들 늦게 오고 싶어요. 자, 한 번 더 갑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높이, 열, 하나, 둘, 높이, 높이,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종아리랑 허벅지가 느낌이 오시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멈출 겁니다. 열, 하나, 둘, 셋, 꼭 짜면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 한 번씩 이렇게 풀고 앉으셔도 됩니다. 이게 평소에 하체 운동 안 하신 분들은 이거 처음에 3세트 하면은 다음날 잘 못 걸어요. 이게 아니지만은 운동이 근육 운동이 굉장히 돼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이용해서 바닥에서 힘을 받아서 올려서 엉덩이를 조여서 배가 들어가면서 척추가 펴지면서 이런 느낌으로 소리가 형성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코어와 코어를 도와주는 하체까지 설명을 했어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제가 갑자기 떠오른 건데 예전에 이제 어렸을 때 예능 같은 거 보면은 나무젓가락을 약간 엉덩이로 엉덩이 힘으로 부수는 거? 네. 그거랑 되게 비슷하다고 느꼈는데. 그렇죠. 그렇게 좀 생각하고 연습을 해도 괜찮을까요? 그럼요. 네, 같은 작용이에요. 그리고 발이 제가 일자로도 한번 해봤는데 일자로는 이게 안 돌려지더라고요. V자로 접근하는 게 맞는 거죠. 아, 그렇죠. 네. 네. 아무래도 그래야 더 안쪽으로 돌리기가 좋겠죠. 12자로 해보는 것보다. 그래서 약간 네, 이런 느낌입니다. 또 질문 있으실까요? 꿈치 든다고 앞으로 기울어지면 안 되죠. 위로 올라간다는 느낌으로. 근데 뭐 이제 하다 보면은 뭐 이렇게 균형을 잃어버려서 좀 그럴 수도 있다. 그 선생님께서 뒤로 기대라 알려줄 거예요. 그거는 이제 또 말을 해줄 거예요. 그래, 얘기 잘했어. 그러면 이제 그거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수축시켜서 횡격막을 올리는 힘, 그래서 공기가 올라가는 힘의 감각만 가지고 노래를 해야 외부 근육의 갭이 없어지고 성대가 최대치로 유연하게 늘어나서 고음이 잘 형성이 되는데 이런 친구도 있어요. 꼭 시키면은 이렇게 소리 내는 친구도 있어요. 앞으로 숙이면서 물론 예를 들어서 내가 이 횡격막 테크닉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그러면요 숙이면서도 올리는 힘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접어서 횡격막을 그 내장을 밀어 올리는 거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누르기 위해서 숙여요. 이 가슴으로 누르기 위해서 이런 느낌으로 숙이죠. 그래서 이제 그 가슴의 외부 근육에 힘이 들어와서 횡격막을 누르는 작용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어떻게 시키냐면은 이렇게 이렇게 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또 무슨 효과가 있냐면요. 내부 코어 얘기했잖아요. 우리 수축시키는 내부 코어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우리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럼 일리 옆으로 나와보세요. 이 친구를 제가 이렇게 밀잖아요. 그러면 지금 넘어졌어요? 안 넘어졌어요? 안 넘어졌죠? 그럼 누가 일한 거냐면은 내부 코어가 일을 해서 이렇게 균형을 잡은 거예요. 이걸 다 풀고 있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밀었을 때. 근데 누구나 사람이 밀었을 때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부 코어가 딱 이렇게 작동을 해서 균형을 이렇게 잡아줘요. 그래서 우리가 뭐 운동 같은 거, 지금 우리 태권도 하는 언니도 있는데 이런 거 발차기 할 때도 굉장히 딱 이렇게 균형을 잡고 탁 차고 올리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내부 코어에 딱 이런 수축감을 이용해서 균형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약간 우리가 옆으로 좀 이렇게 움직인다든지 노래하면서 뒤로 좀 이렇게 움직인다든지 앞뒤로. 근데 숙이는 건 누를 확률이 있다 그랬죠? 앞뒤로 한다든지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부 코어가 저절로 수축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저 영상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제가 학생 팔을 잡고 뒤로 밀죠. 뒤로 밀면은 누르는 힘을 못 쓰게 되고 1번 그 다음에 내부 코어가 수축이 잘 되고 그래서 고음이 갑자기 확 좋아지죠. 발성 그런 원리로 제가 앞뒤로 이렇게 하는 거다.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팔을 들어주잖아요. 그래서 팔은 또 두 가지 역할이 있는데요. 일단